다음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제가 네, 제가 소개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. 저의 로맨틱 템은 바로 짜잔! 오늘 입고 러플 블라우스예요. 어때요? 사랑스러움이 막 이렇게 풍겨져 나오지 않나요? 저는 이렇게 좀 러플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좀 까만. 근데 워킹은 로맨틱하지 않은데요? 약간 너무 터프해. 저는 이렇게 좀 러플 블라우스에다가 아니에요. 무서워. 한 번만 걸어주세요, 로맨틱하게. 로맨틱한 건 약간 좀 요런 식으로 걸어야 돼요.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너무 예쁘다. 아무튼 뭐, 예쁘다. 네, 실례하겠습니다. 오늘도 눈치 보고 계시네. 다음으로. 네. 진짜 야영 요정님. 아, 제 사진은 괜찮아요. 궁금해. 제 사진은 괜찮아요. 아니에요. 넣어둬요. 바로 모를래. 가겠습니다. 짜잔. 와, 나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요. 아, 진짜 10년 전. 어제 아니에요? 2013년도, 2013년도. 와. 네, 저 혼자 살 때요. 아무도 없어요. 혼자 살 때. 표정이 좀 해맑잖아요, 저보다. 지금은 저런 표정이 안 나온다고. 아니, 근데 저거 진짜 레전드 사진이잖아요. 저 때 제가 좀, 예, 좀 인생 제 2막을 시작을 했죠. 예. 특히 저 셔츠 거꾸로 입었을 때. 맞아. 맞아. 진짜 아이코닉했지. 요 셔츠가 저의 전전전 남자친구의 셔츠예요. 나 못할 게 뭐 있어요, 나 못할 게. 역시 나영 요정님도 흑역사가 아니고 백역사 인정합니다. 제가 먼저 해볼까요? 네. 짜잔! 바로 저는 이 90년대 프렌치 레일이에요. 요즘 굉장히 패션도 그렇고 90년대 무드가 유행하잖아요. 이게 손톱에도 왔더라고요. 포인트는 최대한 심플하고 과하지 않게 이 버뮤다 팬츠에다가 범백 하나 딱 메고 이 프렌치 레일 해주면 내가 바로 힙쟁이다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. 90년대 프렌치 레일 되게 끌리네요. 그쵸?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옷에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리잖아요. 그쵸? 근데 프렌치 레일은 계속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90년대 프렌치 레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얇고 좀 둥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. 나 이렇게 작은 거 좋아해요. 자꾸 반짝이는 이런 거. 아, 이런 반짝이가 아니라 이런 반짝이가 아니라 언니를 빛내줄 나를 빛내줄? 뭘까? 빨리! 아니 저번에 근데 블루 메이크업 블루 안 캐고 갈게요. 짜자자자자 짜자자자자 목구해. 색깔 보여줘, 색깔. 나 H! 나 H잖아! 너무 나영 요정님이랑 잘 어울린다. 우와. 오, 너무 잘 어울려. 어때요? 너무 예뻐. 예뻐? 아, 근데 주황색도 잘 어울린다. 진짜 예뻐. 예쁘다. 예쁘다. 너무 예뻐. 너무 고마워요, 정말. 진짜. 이게 되게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 같네. 맞아. 돈독해지는 것 같아. 인증샷 하나 찍어요, 그럼. 이거 들고. 약간 만들어진 우정 같은 느낌이야, 지금. 여러분, H가 이렇게 좋습니다.